나는 하루에 저는 책 읽으면서 일하시 다이몬 마스터. 자, 우리가 다문화 마스터 있는 두 명의 뭐가 필요하죠? 자, 두쪽 코르잖아요. 세번 코르잖아요. 저는 코어 개념을 좀 다르게 봤어요. 원코어는 셀레스 마스터. 마스터를 원코어로 저는 단정해요. 물론 다른 게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야만의 코어가 승리될 것 같아요. 뭐 이건 제 생각입니다. 맞는지 모르지만은 원코어는 원마스터. 자, 이런 건 다 원코어죠. 아직 코어 안 됐죠? 빨리 됐어요. 언제 오게? 3개월. 3개월 후에. 아멘 안 하네. 예스 안 하네. 예. 아멘 해도 돼.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참 감사한 게 있어. 기독교도 아멘이고, 무슬림도 아멘이거든. 아~ 그래가지고 내가 아멘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아멘은 다 아멘 하세요 하면 다 아멘 해요. 무슬림이나 기독교는. 그게 참 편하더라고요. 자, 다이몬 마스터 원코어죠. 자, 셀레스 매니저. 내가 다이몬 마스터 하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야 되는 셀레스 마스터를 기록해 보세요. 내가 다이몬드 가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셀레스 마스터로 보내서 가지를 할 것인지 적어 놓으십시오. 적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다이몬드 되기 위해서 누구를 셀레스 마스터로 적어 봐요. 기록해 놓으세요. 악인하게 내가 다이몬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사람 노즈를 네 명을 만들어 놓고 비로 해놓고 이 사람을 집중해서 해나가야 되는 거죠. 다이몬드 때는 나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만들었던 셀레스 마스터 네 명에 집중하면서 가야 됩니다.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이몬드 셀레스 할 때 어디 가야 되나? 내가 다이몬드 어디 가야 되나? 첫 번째, 이 두 사람을 먼저 셀레스 만드세요. 셀레스 만들어가지고 적어도 유지 정도는 가야 돼요. 이 두 사람 유지 정도 되고 나중에 이 두 사람은 보존을 시킬 때 내가 다이몬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내가 이 두 사람을 보존해서 간다면 돈이 좀 들어.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내가 다이몬드 갈 때 내가 옷도 가 있는 걸 때 어느 정도 내가 옷도 정도 가야 돼요. 옷도 셀레스 너무 빨리 다이몬드 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옷도 다이몬드 갔을 때 이제 만들잖아요. 그럴 때 밑에 두 사람을 먼저 셀레스, 옷도 셀레스를 만드는 목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돼요. 적어도 유지까지는. 유지까지 만들어 놔야 두 사람 됐잖아요. 그때 나머지 세 사람, 요 사람은 같이 협력해서 셀레스 나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옷도 다이몬드 돼요. 여러분, 옷도 다이몬드 되기 원하세요? 아니면 그냥 다이몬드 되기 원하세요? 옷도가 돼야죠. 그죠? 옷도가 돼야죠. 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댓글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 되면 어차피 이게는 250 되겠죠? 자, 여기 얼마 뜹니까? 250. 자, 250 뜨면, 자, 250 뜨고, 아, 여기죠. 250 뜨고 나. 자, 나한테 얼마큼 올라온다? 한 보름에 두주콤 750만 피드라 됩니다. 이게 옷도 다이몬드. 저는 떠요. 근데 한 사람이 떠는데 한 사람 때문에 아니라 한 사람을 내가 묶여가지고 아직까지 옷도 다이몬드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다이몬드 됐는데 지금 그 사람은 나하고 니니 열심히 하는데 감상은 이번에 이 사람이 처음에 자처는 안 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감상은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고백을 하더라고. 내가 우리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 생각했다고. 자, 사람은 성장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반성. 반성과 회개가 필요하다. 회개하고 반성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멤버들한테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고치다 그러는 거예요. 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사람을 만들었어. 좌측에 멤버 둘을 사업자를 만들었어. 반성하면 된다. 회개하면 된다. 그죠? 그래서 안 되면 이제 그래서 세일스 마스터 하면 적어도 한 달에 하루에 70pb 듭니다. 자, 70만 pb, 70만, 70pb, 70만 뜨면 얼마 정도 본다고요? 한 달에? 얼마 볼 수 있죠? 한 달에요? 70만 pb, 70만 pb 뜨면 얼마 벌 수 있죠? 70만 pb, 70만 뜨면 한 350만원 들어요. 매일 뜨면 26일간. 거기다가 직급까지 가면 뭐 오토 다이몬드 같은 오토 셀러스 같으면 140만원 그다음에 오토 셀 80만원 오토 셀러스 같으면 80만원 정도고 따로 다이몬드 마스터 되면 아마 140만원 정도 떠요. 그러면 140만원이면 적어도 500은 된다는 거야. 70만 만들어도 500만원 정도 된다는 거야. 제가 항상 아직까지 저는 온전한 70은 안 돼요. 됐다 안 됐다고. 지금은 매일 한 40만 pb에서 50만 pb 정도 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서는 뭐 다 잡지 않아도 언제든 갈 거니까. 또 지금은 또 물건이 안 가가지고 그 안 그런데 니더가요. 조급하면 안 돼요. 니더가 조급하면 안 돼요. 그 20만 pb 안 됐다고 밑에 사람들한테 왜 열심히 안 하냐고 말하면 안 돼요. 다 열심히 하죠. 조급하지 말고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리면서 종료하고 그리고 가끔은 제가 필요가 좀 부족할 때가 있어요. 전화가 물건 사러 왔었다는 전화해요. 오늘 물건 살 거 있냐고 물어봐야지. 나 부족한데 물건 사줘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지금 30만 pb 부족한데 너 오늘 물건 살 거 있냐면 그때 내가 말하는 거죠. 우리 멤버들요 물건 오도할 그 안 하고 기다리는 게 참 많이 있어요. 우리 멤버들이 그거 다 계속 올리면 올라가는데 우리 멤버들이 좀 욕심 많아요. 자기 도전하라고 가끔은 물건 안 오도 안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물어보면요 전화 딱 하면 한 30만이면 20만 pb 전 산정은 넘어오더라고요. 근데 또 제 뭐라고 한 건 뭐죠? 그 맞추는 걸 좌우측 맞추는 건 뭐라고요? 그냥 맞춘다고 그래요. 그냥 맞춘다고 그래요. 그래, 인도네시아는 빼댕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맞추기 위해서 제가 쟤를 맞추기 위해서 그 사람을 희생시킬 수는 없잖아요. 같이 협력해서 하다 보면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세레스 마스터를 누가 시킨 거냐면서 집중하세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여기 또 집중. 그래서 스폰서가 좋으면 같이 스폰서랑 이쪽 라인을 같이 집중하고 적어도 이쪽 라인은 내가 집중해야 돼. 아, 위 해주겠지. 분명히 말하지만요, 내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사람은 제 사람 아닙니다. 제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리 사람이 세레스 마스터 해도 아니,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커뮤니케이션 될 수 있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코어 안에 드는 거지, 내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사람이 사론이고 아무리 임페리얼 마스터라도 커뮤니케이션 할 수 없으면 꽝이에요. 내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을 때 같이 갈 수 있는 거지. 아, 내 밑에 물론 스타마스터 넣으면 끝난 거죠. 그죠? 우리 스타마스터가 있으면 우리 아버님 같이 크라운 있죠? 네. 아버님 같이 크라운 있잖아요. 우리 본부장님.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갈 거는 정말 축복이죠. 뭐 어느 갑자기 누가 탁 엄청난 사람 놓을 수도 있죠. 뭐 솔직히 말하면 저도 얼마나 많은 사람 저에게 직권했겠어요. 제가 정말 따끈따끈할 때 국장님한테 온 거야. 따끈따끈할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그래서 저는 이제 등록했잖아요. 오고 난 후에 사람들 저한테 전화 오고 있어야 돼요. 애팀이 들으라고. 애팀이 들으라고.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국장님 사랑했기 때문에 저를 국장님한테 드린 거잖아요. 우리 민호 권사님 그죠? 사랑하니까 드린 거잖아요. 아, 저는 늘 그래요. 나는 축복의 통로다. 나 우리 본인의 도움이 나는 축복의 통로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나 잡으면 복이야. 나 잡으면 복이야. 그런 마음으로 하세요. 나 잡으면 복이야. 너나 잡았지? 너 복이야. 네? 나 잡으면 복이야. 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야, 너 대단해. 나 잡았어. 적어도 내가 축복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자신 있게 살아야죠.
낮아보는 겁니다. 아, 좀 우리는 제발 할 수 없어요. 아, 부족해요. 이런 날은 좀 안 쓰십니다. 아, 우리 기독교도 겸손이라는 것은 한국 사람들 겸손을 잘못 배워가지고 아, 못해요, 잘못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못한다 말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아, 제가 한 번은 제가 볼링을 꽤 좀 치거든요. 제가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제가 싱가포르에서 공부할 때 운동을 해야 되는데 할 게 없어가지고 제가 이것만 적었어요. 죄송해요. 사로로즈. 사로로즈 마스터. 자, 사로로즈 마스터 이름 몇 명 있어야 되죠? 다이몬드 마스터. 다이몬드 마스터. 그죠? 여기 몇 명 있어야 되죠? 셀레스 마스터. 셀레스 마스터. 셀레스 마스터. 셀레스 마스터. 한 명 더. 셀레스 마스터. 셀레스 마스터. 맞죠? 자, 여기다 다이몬드 마스터. 다이몬드 마스터. 셀레스 마스터. 셀레스 마스터. 자, 이렇게 저거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죠? 이거 만들어 보는 거. 어떻게 되죠? 이름을 다 기입했어요. 이게 도달할 수 있는 내가 이 사람을 만들겠다 모든 사람을 지금부터 이름을 기입하세요. 자, 내가 이거 더 나아가서는 내가 스타의 목적을 가면 자, 다 기입해야 돼. 이 안에 명단을 보내요. 처음에 사람은 세르스 마스터는 넣어줘. 이런 명단 넣을 수 있어야 할 수 있어. 막연하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지고 이 한 사람 한 사람 집중하면서 가야죠. 자, 다이몬드 명단을 넣고 이제 사론을 갔을 때 사론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누가 할 건지 명단 넣으십시오. 자, 우리 멤버들한테 명단 넣으라고. 넣어야만이 그 사람들을 알면서 그 사람 물론 바꿀 수 있죠. 우리가 그 인생 시도를 할 때 한 사람씩 바꾸잖아요. 변화될 수 있잖아요. 이 종이가 나 다음 달에 또 적을 수 있어요. 근데 기입하십시오. 이걸 기입해야 내가 어떻게 누구랑 같이 눈이 보이는 거예요.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자, 집을 짓는 사람이 머릿속에 있다 해서 그게 집이 지어집니까? 뭐가 필요하죠? 설계도. 이건 설계도예요, 설계도. 저는 어릴 때 제가 늘 갖고 놀았던 종이 어떤 종인지 아세요? 설계도예요, 설계도. 제 아버님 건축가였잖아요. 그 아버님이 제 아버님이 포항지철 사공구지였고요. 대청땡 그 같이 흔들겠고 후곡단지 50% 아버지한테 지었고 후곡 하와이 아세요? 그 다음에 부산에 부산 문화회관 있거든요. 그 아버님 지었어요. 아버님 목소리가 굉장히 유명하실 거거든요. 집에 오면요, 이 도면이 한 이 정도 있어요, 이 정도. 막, 열 몇 개가 있어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그 재미삼아 보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늘 보았던 게 도면이. 그래서 저는 이 공간을 보면, 아, 집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설계를 제가 해요. 집 짓는 설계를 제가 해요. 이게 해야 된다. 어릴 때 보니까 그 자리에 그런 피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집을 만드는데, 아, 제가 좀 탐보래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어 보면서, 아, 기업을 해야 되구나. 기입하면서 해야만이 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자, 제가 이거 만드는데, 이 두 개가 좀 빠졌거든요. 딴 데는 옮겨놨는데, 이거 만드는데 고민했어요. 너무 많은 거야. 두 줄만 그러니까 안 모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 날이 이렇게 됐는데, 기억을 하니까 이게 밝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여기 매일 날인데. 기억. 그러니까 요즘 하고는데 요렇게 만들더라고요. 기억하니까 먹더라고요. 아, 이거 고민 많이 했어. 이거 만들 그리는 이게 한 종이 안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하다가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 기억하니까 되더라고요. 이것도 머리가 좋아야 돼요. 만드는 것도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스타까지만 기록해내면 그 다음에 기록할 필요 없어. 복잡해. 복잡해. 그래서 스타 정도 되면 아니면 못하겠다면 산호조 4장 정도 가지고 있으세요. 이걸 못하겠다면 산호조 4장 정도 해가지고 해도 돼요.
그래서 기록해 놓으면 얼마만에 스타간다? 4년, 1년 2년 정도 되면 스타간다 갑니다 2년 정도 되면 이대로 배팅 안 해도 이 이름이 기억하고 제가 하는 대로 처음에 사심을 만들어가고 오토수비자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가 사로노즈기 만들어가고 다이몬드 그 만들어서 집중하고 그 다음에 다 기록을 하면 저는 믿습니다. 2년 안에 스타트 믿습니까? 아멘 갑니다. 난 확신해요. 믿으라고. 자 2년 후에 우리가 얼마 정도 본다? 에이스 글로벌 러시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몇 년이죠? 한 40년. 제 아버님이 건축했던 그 특징은 너무 오래 걸려요. 제 아버님 만든 건축물은 오래 걸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버님은 기초를 진짜 잘 만들었어요. 진짜 기초를 잘 만들었어요. 진짜 기초를 만드니까 아버지 만든 거예요. 아버님이 한 번은 제가 한 번 3개월 정도 아버님 노가다는 공부하려고 일본 가려고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아버님한테 이제 옆에 이제 사모 봐주고 그 월급 뭐 직원이 한 100명 정도 되니까 그 매달 이제 일당주 수당 줘야 되잖아요. 딱 보는데 한 번 아버님이 건축하는데 잘못돼서 안 고치더라고. 부숴버리고 부수고 자꾸 도면 들어 가더라고. 그게 참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집이 부산에 우리 집이 2층 집이거든요. 근데 그 집을 이제 우리가 그 낙동강 그 하구라 가지고 땅이 밑에 진흙 땅이에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우리 아버님이 5층 지으시는 수준으로 밑에 땅을 가서 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제가 그걸 아버님한테 잘 배운 것 같아요. 기초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초반에 옷도 소비자를 잘 만들어 놓으시고 초반에 소비자를 잘 만들어 놓으면 이걸 시키라고 합니다. 그게 기초예요. 그 위해서는 내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아톰이 인연으로 바뀌어야 돼요. 아톰이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저는 우리가 아톰이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아톰이안. 내가 누가 늙었든지 어떤 애든 오늘 아톰이안이 돼야 돼요. 그죠? 이래 안 되고 내는 아톰 오늘 철저히 아톰이안이 돼야 돼요. 가라가면 모든 시간 모든 초점을 아톰이안으로 바뀌어야 돼요. 5년만 뭐 이대로 하면 2년을 스타간다면 2년만 진짜 먹고 사면 나중에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세요. 2년 후에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지금 조금 맞추시기 바랍니다. 맞춰서 집중하고 만나고 얼굴에 첫판 까세요. 저는요 명함 있잖아요. 테스트하고 막 생각하고 짧은 명함 요즘 명함 막 들고 다녀요. 뭐 연락 오든 왔든지 그건 자기 법칙이고 좀 누구도 만났던데 애틈이 약해요. 알겠습니다. 왜? 애틈이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니까. 근데 내가 부끄러우면 내가 갖고 있는 내 물건을 부끄러우면 어떻게 전달하겠어?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애틈이 집중 못하면 어떻게 사람들을 나누겠어요? 내가 집중하고 해야죠. 욕을 듣죠. 성주사가 복음 말 안 하고 애틈이만 이야기하고 잠시 그러려고요. 제가 성공할 때까지는 내가 성주사가 그때 내가 꼭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선교사가 에티미한테 잠시 나한테 띠모가 말씀 안 하고 에티미 이야기한다. 나 잠시 그러려고. 예? 그거 듣는다고 어때요? 나 성공하라서 나 더 성교 열심히 할 거야. 내가 성공하라서 더 코스에서 내 비전을 갈 거야. 누구 돈 준다고 막 나 그러고 싶잖아요. 당당하게 하나님 주신 돈으로 재정을 가지고 나는 저는요 이회장이 그 요번에 시부했죠. 저는 옛날부터 이야기했어요. 옛날부터 저는 요번에 또 제가 또 순방은 인간인들이 변할 수 있지만은 저는 요번에 결정했어요. 내가 쓸 수 있는 재정위원회를 다 버린다. 내가 이래서 한 달에 한 3천만원 책정했다. 2천만원 책정했다. 뭐 차비하고 성균 그 나머지는 다 버린다. 물론 내가 집도 사고 집도는 해야 되지만은 웬만하면 그러고 늘 내가 고백하는 것이에요. 난 죽을 때 내 통장의 제도다. 그래도 걱정 마세요. 우리 딸 코도 받아요.
아닌가요? 일단 코드 받아. 뭐 우리가 뭐 많이 쓴다고 전투하고 뭐 또 많이 쓸 거라고 그걸 싸우나요? 다 쓰세요, 다 써. 다 못 써. 그래서 우리는 부자하고 베풀고 나누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재정인 사이면 어떻게 된다? 부패한다. 돈이 필요해서 돈이 사이면 부패한다. 나는 부패하지 않을지 몰라도.